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윗에 대한 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여러분의 축복이 흐름이 있어요. 뭐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공부 학문에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各位学习这个学问也是有流向的. 우리가 이게 돈을 버는데도 이 경제 흐름이 있어요. 要赚钱经济也有流向.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属灵的也是一样. 애굽에서 우상 통합 종교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라 망하게 했어요. 埃及他们做了这个统合的宗教拜偶像，国家不断的灭亡. 이게 블레셋으로 저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然后这个到了腓力士，又到了巴比伦. 바벨론에서 느보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멸망시켰어요. 巴比伦造了这个神像之后，让全世界都灭亡. 그렇죠. 로마로 넘어갔어요. 然后又去了罗马.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没有人教他们，但是他们建造了宙斯神像，让全世界陷入困难. 한때 뭐 그저 이 많이 또 그저 이 공산주의가요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고 갔어요. 然后有一段时间，这个共产主义也让世界灭亡. 그 앞에 보면은 일본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전 세계 장악하고 신사 만들어 놓고 절시켰어요. 在看之前，这个日本人他们也祷告，但他们在全世界建了这个神社，让别人来拜灭亡. 이게 흐름이 언제든지 있어요. 无论何时都有这个流向. 그리고 이 언제든지 이 많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꾸 뭐 이단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无论何时都有这样的一股势力，他们让教会变得困难，让别人做异端. 선지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마틴도 그렇고 이게 이단 누명을 쓰고요. 계속 복음으로 이 흐름이 있어요. 看这个先知，看这个马丁路德，他们都是这样初代教会，让他们诬陷为异端，有这样的流向. 네, 그런 중에서 진짜로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진짜 이단들도 있어. 이런 흐름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在这个当中又让世上真正变得困难的异端，他们也有这个流向.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今天各位一定要好好看三个流向. 언약궤의 흐름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그랬습니다. 这约柜的流向就是什么呢？卧在约柜旁的撒母耳. 여기에서 영적 서밋이 됐죠. 这成为了属灵的 서밋. 세 단어입니다. 有三个单词. 미스바에 모여라. 聚在米斯巴吧.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여기에서 서밋 운동이 일어났죠. 在这里兴起了 서밋 운동. 그리고 남긴 중요한 게 뭐죠? 然后留下了重要的是什么? 에벤에셀입니다. 就是以便以信.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到如今神都与我们同在. 이게요, 서밋 전달 후대 운동이죠. 就是传达 서밋 就是后代的 운동. 여기 오늘 일부 예배 설교입니다. 这是今天一部的讲道. 그런데 이게 일부 예배 설교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흐름입니다. 但你们不要将此看为一部的信息，而是圣经的流向. 즉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응답의 흐름이요. 就是各位一定要抓住的应允的流向.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만 세상 살릴 수 있어요. 各位你们只有走向属灵的서밋才能救活世上.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안 가면 세상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各位你们不走向属灵的서밋，世上过生活会越来越艰难.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게 현장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那么这个属灵的서밋在现场上一定有运动兴起.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就是米斯巴 운동.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在现场当中有证据出来. 그리고 후대 살리게 돼 있어요. 然后后代得以拯救. 이제 기념비를 세우죠. 에벤에셀. 建立了纪念碑，以便以谢. 요게 오늘 일부 때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무엘이 보여준
응답입니다. 这是我们今天一部信息我们要去实定住的撒母耳给我们看的 예, 항상 이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我们得时常知晓有这样的流向. 예, 이 축복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这样的祝福撒母耳传递给了大卫. 그래서 사무엘상 16,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因此撒母耳记上 16장 13节说 从这日起耶和华的灵就大大感动大卫. 이 말을 알아듣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因为听懂了这句话说耶和华的灵就大大感动. 많은 산업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산업에 여호와의 능력이 크게 임하니라. 各位 산업인 여러분, 만약 听懂的话, 在你们事业上, 여호와의 능력이 就大大的 彰显. 왜 그렇습니까? 为何呢? 당연히 그래야 살리죠. 对, 理所当然, 这样才能救过来.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各位你们领受这样的祝福才会去救人,对吧?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因此, 理所当然的, 여호와의 灵就大大感动大卫.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바라고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愿各位领受这样的祝福，做献身礼拜的地方也领到这样的祝福. 지금 우리 위성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现在我们通过卫星一同做礼拜，也愿望神的能力同样的领导. 그 저 멀리 유럽에서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저 미국에서 우리 메시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 저 40몇 국 나라에서 TV로 일반 방송으로 설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现在在数以万计的人在40多个国家里面通过电视通过因特网在 또 어떤 사람 RTC 방송으로 이 몇천 명이 들어와서 이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还有几千人进了 RTC 这个网络来听信息.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RTC 방송 인터넷으로도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并且现在我们在网上还能够有信息出来. 근데 이 흐름을 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죠. 就是跟随这个潮流，神的能力得以彰显.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는 이날 이후로. 听懂了这句话的从这日起.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날 이후 같으면 이날 이전에 다윗이 뭐 했냐는 겁니다. 各位要知道的说从这日起那么在这日之前大卫是怎样的呢? 그렇죠. 对吧? 이 말을 알아들은 이날 이후로 중요하다면 이날 이전에는 뭐 했냐? 说自从听懂了这个从那日起如果重要的话那么那日之前怎样了呢? 이거 하고 있었어요. 就是做着这个. 시편 78편 71-72절에 목동으로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 중 믿는 믿음과 기능 두 가지를 갖추었습니다. 시편 78편 71-72절에 在他还是做牧童的时候做了两点一方面是相信神的信心还有一个是技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圣经当中这样记载了. 양을 기르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说呼召他为牧养以色列的人. 여러분은 지금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 걸 놓고 여러분 거를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各位你们现在在应许当中神拿着未来的东西来呼召各位来准备着各位. 굉장히 중요하지요. 真的很重要. 최고의 목동으로 있는 현장입니다. 它是成为最棒牧童的现场.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这句话非常的重要. 뭐 할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 不用担心.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는데 목동은 아무나 하는 거거든요. 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목동이 된 겁니다. 목동 谁都可以做, 贫穷的人都能做, 但是他成为最棒的牧童. 그러면서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那么大卫又做了什么呢?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他是祷告的人. 어느 정도냐? 到怎样的程度? 이 시편 73개를 100개 150개 중에 73개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시편 150편 당중有 73편就是 大卫所做的. 대단하죠? 很了不起. 여러분 시편 150편 하면 전부 70몇 개를 다윗이 썼다니까요. 各位 시편 이공 150편 70多篇是 大卫写的. 기도의 사람. 是祷告的人. 제가 엄청 메시지 많이 하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내가 계속 쫓기고 있어요. 렘드의 노래 가사 적어달라고 계속 지금 올라와요.
像我也是讲了很多的信息，也不断的祷告，但是那人们得总是让我来写歌词。그래서야다윗은대단하다어떻게70세가나썼을까말이야然后我就想啊，大卫真的了不起，怎么能做73篇呢？그것도뭐목동으로있으면서요并且还是做牧童的时候。이사람이또찬양의사람이요并且他是赞美的人。다윗은음악에도굉장히뛰어난사람이지요大卫的音乐造诣非常的卓越。그러니까이게악기를다루는궁중에들어가서궁안에들어가서했다는것은굉장한겁니다他能够拿着乐器进到宫中演奏，这是非常了不起的。자이게그는이날이전에있었던다윗이요就是在那日之前的大卫。여러분은아무걱정안하셔도됩니다各位一点都不用担心。목사님직업이없는데노는사람인데어떡합니까아무시我没工作，我成天玩。답있어요有答案。최고로잘놀아보시기바랍니다아愿望你玩的最好最棒。그래보세요진짜잘한번놀아보세요你真的好好玩一下。어떤게최고로잘노는건지아到底玩到最棒是什么程度？성공하게돼있습니다会成功的。자이부분이굉장히중요해요这部分真的很重要。서울부산전국이지금뭐해야되냐면요우리렘넌트를어떻게키울것이냐는확실한로드맵을만들어야돼요现在首尔、釜山还有全国要做什么呢？你们得想想，怎么样才能好好养育我们的人呢？그이전에는하나님이교회당건물축복해도하실이유도없고쓸것도없어요우리렘넌트를앞으로어떻게키울것이냐는로드맵을확실하게만들어야돼요各位如果在那个之前的话你们再怎么建圣堂什么都没有用我们人们要怎么样来好好养各位得好好想想做个단순하게만들게아니고요지금까지메시지다정리하고또지금까지일어나는전세계현상다조사하고여러사람들이얘기듣고이래서만들어야돼요不是随便做而是直到现在为止一切的信息好好整理全世界一切的现场当中做调查而且再去找别人咨询这样来结合起来做그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꼭기억해야됩니다렘넌트들이교회왔을때무엇을보고해야될것이냐를확실히해야된다이거我们这个教育机关一定要记住 ，remnant 来教会之后得教导他们什么？得确实。적어도세가지는나와있나요并且出来了三个。뭡니까什么呢？믿음과기능。信心与技能。영성과지성。灵性与智性。실력과복음。实力与福音。그러면서최고의목동。然后成为最棒的牧童。기도의사람。祷告的人。찬양의사람。赞美的人。여기에그날이전의다윗입니다就是那日之前的大卫우리는여기에헌신해야돼요我们在此得献身우리중직자분들기도하시기바랍니다愿我们中职者们祷告내생에단한번우리렘넌트들이여기와서제대로훈련받을수있는현장을만들어놓고간다我一辈子哪怕一次得造这么一个现场让我们的렘넌트来这得好好受训练그러면그말을알아들은날로부터역사시작되는것입니다那么从你听懂那句话的那天起作为兴起사무엘의말이한마디도땅에떨어지지아니했다撒母耳的话一句都没有落在地上이날이후로从那日起여호와의신이다윗에게크게임했다耶和华的灵就大大感动大卫이날이후로从这日起어떻습니까会怎样呢여러분자칫잘못하면요속습니다세상쳐다보면막굉장히복잡하게보이고말이죠굉장히어렵게보이고막그렇잖아요各位你们稍有不慎的话你们会陷入混乱觉得世上很难很困难그막출세하려고막이몸부림치는걸보이잖아요有的时候也能看出来为了出人头地在挣扎그러니까불신자수준이죠这是未信者的水平여러분은그런수준되면안됩니다各位不能成为这样的水平분명히보세요分明来看一下진짜하나님의사람은싸우지않고이깁니다真正属神的人不战而胜진짜하나님의사람은경쟁하지않고섬이세올라갑니다真正属神的人不用竞争自然成为그렇죠성경보세요한번도얘가빠진적이없습니다看看圣经毫无例外교회사를보세요看看教会史그러니까우리자칫잘못하면여러분들막밖에서요속아서착각을해서그런것처럼보이게넘어집니다并且各位稍有不慎看到外头的话会错觉然后会跌倒나는중요한사람들많이이렇게만나봤는데같이기도해주고저를초청하고이렇게많이이렇게했어요我见过不少重要的人也为他们祷告他们也邀请我过去
어떤 사람은요, 막, 이 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날 보고 와서 막, 처음부터 기도해달라고, 막 아주 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 有的人到了国内在真的是非常重要的位置上在他以前还是地位低的时候就让我为他祷告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아, 이분은 굉장히 예절 바른 분이구나. 我跟他靠得越近，我觉得他只是礼节非常到位的人。 굉장히 눈치 빠른 분이구나. 他真的是很会察言观色。 굉장히 성공을 잘 아는 분이구나. 他真的知道什么是成功。 성공하겠구나. 他要成功的。 그러니까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我说你会成功的。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为他祷告了。 그 이후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然后最后他站到了真的高位上面。 군에서 제일 높은 자리 아시죠? 어딘지? 各位都知道国内最高的位置是哪儿吧? 이게 참모총장입니다. 他真的成为了参谋总长. 그게 발표난 날 제게 전화 왔어요. 在军队当中，然后那个公布了之后，他给我打电话. 우리 비서들이 참모를 가네. 내가 이 전화기 잡고 차에서 기도해라. 然后拿着那个电话，我在车上为他祷告了. 난 그날 이후로 그분을 안 만났어요. 从那儿起之后，再没见过这一位. 지금까지. 直到现在. 왜냐하면은 굉장히 조심한다는 걸 알았어요. 为何我知道他非常的小心翼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各位，你们到外头过社会生活很容易产生错觉.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你们要去见很多的人，跟他们交通，跟他们交流对话.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온다면 손에 와도 진리를 선택해라. 但是有一天你们如果站在了要选择真理和非真理的位置上，即便受损，也请你选择真理吧。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我真的想教导各位这样。 가능하면 소통하고 가는 사람 함께 가고 많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尽可能跟很多的人交通沟通，跟他们聊。 그러나 정말로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내가 손에 온다면 그래도 옳은 것을 선택해라. 但是真的面对真理和非真理的时候，即便我受损，也请你选择正确的。 왜냐? 为何?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속는 겁니다. 人们以为我不这样做就不行，我这样的话才会好。 다 입었어요. 看大我。 이날 이후로. 从这日起。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从那时起发生了怎样的事情呢?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从这日起，耶和华的灵就大大感动大卫。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发生了怎样的事情呢? 사무엘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기상 26장 23절, 다윗 赞美的时候，这个恶鬼就离开了扫罗。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저 모세에게 주는 축복의 바톤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从 亚伯拉罕起一直到摩西的这样的接力棒就传到了大卫身上. 이 보세요. 看一下. 언약궤의 축복의 언약 바톤이 이날 이후로 전달되기 시작. 지금 约柜的祝福，这个约应许的接力棒是从那儿起传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绝对不能丢掉这个. 저는 지금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명 다 할 수 없고요. 한국 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도 시간표 있습니다. 众所周知，我在这里也不能详细解释。现在为了韩国教团，有重要的祷告时间表。 저는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생각도 없습니다. 我对此一点都不感到惧怕，也没有什么想法。 가능하면 함께 가고 가능하면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갖출 뿐입니다. 因为有可能的话，我愿意跟他们同行，我愿意来侍奉他们。 왜냐? 분명히 그 시간표는 옵니다. 为何呢？分明会临到这样的时间表。 언제 말입니까? 是何时呢? 그때예요. 那时。 이게 뭐죠? 这是什么呢? 사무엘상 17장 19절입니다. 是撒母耳记上 17장 19절. 저기 뭡니까? 这是什么呢?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就是哥利亚他过来打以色列，要吃掉他们。 굉장히 중요하죠. 真的非常重要。
이날 이후라는 시간표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시간표가 와요. 그때에. 不是说从这日起光这个时间表会来到其他时间表那时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그때에. 说有一天你从来都没有根据神的话语来过生活看起来过得不错但是有一天 하나님의 언약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와요. 그때에. 你藐视神的话语应许来过生活也没关系但是有一天那个时候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날이 왔다니까요. 谁都无法阻挡的日子来到了 그인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就是这样的巨人哥利亚出现了 조건 어떻게 그러냐면은 전쟁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这条件是什么？不是我们打仗吧？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자 나오라는 겁니다. 而什么有人能胜过我的话，站出来。 그러면 나를 이기면 블레셋 전체를 주겠다, 항복하겠다 이게. 说如果能够胜过我的话，把非利士全体都给你们。 자, 저리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如果这样的话，无话可讲。 단 나를 이길 자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내놔라는 거예요. 如果说没人胜得过我的话，以色列你们全部要投降。 이게 지금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这是哥利亚的征战。 야, 우리는 전쟁하마자 이게 아니요. 不是说我们去打仗。 40일 동안 엘라라가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게 그거라니까요. 就40天之久，他在那个地方一直朝以色列军队这么喊。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한 줄 테니까 빨리 나와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 说我现在给你们机会，跟我真正的勇士让他站出来。 심부름 오다가 다윗이 들은 겁니다. 这个大卫他去给爸爸跑腿听到了这件事。 그때예요, 그래서. 那个时候。 그게 그때입니다. 就是那个时候。 여러분 아시죠? 그거知道吧。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一定会来到这样的时间表。 이 시간표가 왔는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各位，来到这样的时间表的话，大卫，你们会怎么样？ 왕이 될 사람인데. 就是要成为王的人。 왕들 거 알고 있었잖아요. 예, 왕也知道。 그 아버지가 신부름 보내면서 정표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这个爸爸让他去跑腿，说你拿一封信回来。 예, 이 그때가 그 골리앗이 고함 지르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那个时候正是这个哥利亚大喊大叫的时候。 형들에게 선물하고 아버지 주는 선물을 천부장이 갖다 주고 얘기하죠. 아, 说你把爸爸的这个礼物给他们的千夫长给哥哥。 일단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然后首先这个哥哥们这么讲了。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他跟哥哥们讲说我要去跟哥利亚征战。 형들이요, 와, 화를 내서요. 哥哥们非常生气。 화를 내면서 이철도 없이 금방 이래 되는데. 就向他发怒。 어떻게 화를 낸 줄 압니까? 知道他们怎么发怒的吗?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랬어요. 说我知道你的骄傲和你心里。 이거 원래 악한 놈이라. 说你本来就是这个。 다윗을 보고요. 就看着大卫这样讲。 아니, 땅굽에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데. 大卫说我要去跟哥利亚征战。 그 말은 형들이 다윗이 누군 줄 몰랐다는 거요. 这句话什么意思呢? 哥哥们并不知道大卫的为人。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과 응답 축복은 아무도 모르고 빼앗아 갈 수 없다. 各位你们拥有的这样的事情还有祝福谁都不知道没人能夺取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愿各位真的相信 제 설교를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不要听为我的讲道，而是看神的话语。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니까요. 看正确成就的神的话语。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 화를 냈다니까요. 大卫一讲之后，他们就向他发怒。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王怎样讲呢? 아니, 그 네가 지금 어린 아이가 장군하고 싸울 수 있겠냐? 아, 你现在年纪还小，能去跟那个将军打吗? 그때 다윗이 이거 얘기했어요. 那个时候大卫讲了这个。 이거 얘기했잖아요. 讲了这个。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건져주셨습니다. 耶和华救我脱离狮子和熊的爪。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我相信耶和华也必救我脱离这人的手。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소년 아닙니까 다윗이? 但是他毕竟还是个少年嘛。 갑옷이 맞는 게 없어. 没有什么铠甲是能穿上的。 다윗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但是大卫不需要铠甲， 그렇죠? 对吧？ 왜냐? 为何？ 갑옷 입은 사람은 많아요. 有很多人都穿着铠甲。 근데 그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 없어요. 但是没有一个人敢站出来去跟哥利亚打。 다윗은 확신했어요. 大卫他有确信。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머리를 때렸다니까요. 狮子多么快啊但是他打了狮子的头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한 말 아닙니까?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因此他对这个哥利亚讲说什么你来攻击我是靠着刀枪和铜戟我来攻击你是靠着你所怒骂的耶和华神 그때 이미 들고 있어 그 막대기 줄 그걸 들고 있었다니까요. 他已经拿着这个石头还有鸡旋 그때 골리앗은 큰 창 들고 있었잖아요. 然后哥利亚拿着这个大的枪 여러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었잖아요. 他就拿着一个小的石子和杖 그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然后哥利亚说什么呢? 네가 그 막대기는 왜 가져왔냐? 你拿杖到我这里来 뭐 개 잡으러 왔냐? 아, 我岂是狗吗? 그러잖아요. 就这么讲的. 예, 막대기 그 왜 가져왔냐? 개 잡으러 왔냐? 说你为什么拿杖过来来抓狗的吗? 너는 칼창 단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막대기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왔다. 说你来攻击我是靠着刀枪和铜戟，我来攻击你是靠着耶和华的名。 조만한 소년이 그랬다니까요. 就是一点小小的少年. 우리 렘넌트들은 당당해야 돼. 我们 remnant 放胆. 속으면 안 돼요. 不要被骗.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看起来很困难，绝非如此.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니까요. 世上看起来很强大，绝非如此. 나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我看起来很软弱，并非如此. 나는 아무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我看着没有任何的背景，并非如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耶和华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 전 세계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이었어요.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냐. 여호와今天必将你的生命交给我. 단번에 끊었어요. 一下子就结束了.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한 번 더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다윗이 이깁니다. 如果大卫和哥利亚再打一次，还是谁赢大卫？ 그렇죠. 对吧？ 백 번을 붙으면 누가 이기냐? 백 번 다 이깁니다. 但一百倍还是谁赢？大卫会赢一百次。 내가 왔잖아요. 아, 我来了。 여기 중요한 단어들 몇 개 나옵니다. 在这里出现了几个重要的单词。 아버지가요, 증표를 받아오느라. 就父亲说让你拿一封信回来。 다윗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윗说什么都不需要. 한 개 가져와, 여호와 이런 거. 就是一个耶和华. 다윗은 이거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拿着这个出去了.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然后完全得胜回来了. 다윗은 그날 갈 때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해서 간 거예요. 大卫那天去的时候是代表以色列的王而出去征战的. 이미 이때 왕될 줄 알고 있었잖아요. 他知道自己今后成为王. 이렇게 한 겁니다. 就是这样走的. 가서 여러분 승리했는데 그제서야 이 골리앗 머리 들고 오니까 그제서야 다 놀란 거요. 那个时候他把哥利亚的手机提过来，大家那会儿才吓了一跳. 그때 골리앗 머리를 잘라가더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갔어. 他砍了这个哥利亚的手机，非利士的军队全部逃走了. 그러니까 진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용기 내서 창 들고 와 다 나왔어요. 然后躲在旁边的以色列人那时候才有了勇气，然后出来。 아, 그 나도 하기 다 도망갔는데 들어오죠. 창 들고 와 나오지. 因为什么呢？因为他们非利士人都逃走了. 그러잖아요. 골리앗 있을 때 나와야지. 골리앗 숨어 있다가 골리앗이 목이 잘리고 불레스 군대 다 도망가나 그자 창 들고 광대 뒤에서 야 봐. 哥利亚在喊叫的时候就应该出来，但是哥利亚的手机被砍了，非利士人都逃跑之后，他们才拿着刀枪出来的。 그런 세상에 속지 마라 그 말이요. 不要被这样的世上所骗。 뭔 힘이 있다고 말이요. 진짜 앞에서 겁내 숨어 있다가 뒤에서 소리나 지르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 겁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他有什么力量啊？在前面叫着，后头人都躲着这个，后头如果以这个为基准的话，会被骗。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那一天必定会到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런 헌신을 하시고 各位从现在起要做这样的献身. 다윗이 시작을 한 이 시작을 바르게 해라. 就大卫这样的开始，我们得正确的来做.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各位怎样知道这个福音又怎样开始呢? 우리 복음 이름은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가 보다 이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我们有的时候说福音太简单，就说啊，信耶稣什么，这样讲不行。 영원전의 문제를 영원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是永远之前的问题是解决，直到永远都解决了。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如果不知道这个的话，会出大事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从现在就开始吧。 기도가 뭡니까? 祷告是什么呀? 이것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不是说给我这个，给我那个。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神与我同在。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享受这个祝福就是真正祷告的开始。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뭡니까? 神的话语应许是什么呀? 내가 이해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不是说我喜欢的话语，我愿意的话语，而是神你所心愿的话语，你赐给我。 오늘 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我们都本末倒置的，真正是神所愿的。 오늘부터 기도 바로 하시고 말씀 바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今天开始我们要确立正确的祷告题目。神啊，求你赐我健康，不要这么祷告。二是神，你需要的话赐给我，不需要的话，请您带走吧。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对， 正确的开始。 전도 뭡니까? 传道是什么? 문제 만난 사람들 답 주는 겁니다. 遇到问题的人给他答案。 선교 뭡니까? 宣教是什么?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就是阻挡灾殃的路。 여기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可我今天再次献身。 아시겠죠? 知道吧?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今天各位再次献身做了献身礼拜。 저 어릴 때 산에 우리 화재 만난 산에 모인 거기에요. 저 선교사 호주 선교사 와서 교회 지었어요. 我们从小遇到火灾到了山上，在那里澳洲的宣教士过来建了教会。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我们在那儿领受了福音。 지금은 제가 호주에 복음 전하러 가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但是现在我成为了去澳洲传福音的传道者。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한 기도, 조그만한 헌신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다. 各位，你们做的小小的祷告、小小的献身，会临到这样大的作为。 오늘 1부, 2부 잘 연결해서 붙잡고요. 기도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今天让各位将一部二部联系起来，享受祷告应允。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응답 올 겁니다. 正确来讲呢，就是祷告应允会过来的。 그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말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各位不要抓住没用的，而是持定应许就行。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各位你们所行的路上，神预备好了一切。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 이 시간에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神啊，愿望此刻应许成就。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愿望此刻天上的门得以打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愿此刻话语得以成就。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愿此刻圣三位一体的神，你的荣耀彰显。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名祷告，阿门。